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염 부장께서 만든 또 알고리즘, 그거 한번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졌고요. 네. 오늘도 미국 선물이 조금 그래도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괜찮을 거로 예상이 좀 살짝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제 그 많은 분들이 또 선물 옵션 만기라서 네. 많이 좀 오후장 걱정을 하셨는데 그냥 아침 시초가 그냥 거의 저가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오르는 모습이 나와서 사실 그 우려했던 변동성도 없었고 거의 사실 그냥 어제는 일방적인 상승장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 좀 많이 호전되는 모습이라 일단 시장 당분간은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프로가 몸빵한 거지 뭐. 네. 몸으로 막은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 어제. 네, 정프로 어제. 하는 거 보니까 네. 아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럼 또 우리 염 부장님과 함께 쭉 한번 준비해 주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뭐 삼성 오스틴 공장 뭐 가동 중단된 건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이제 그 전 세계 12인치 파운드리 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낸드 가격이 8% 오를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300mm하고 이제 8인치 200mm 웨이퍼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반도체 이제 그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두 개인데 4인치 차이에 불과하지만 생산량에서는 이제 300mm가 2.25배 정도 생산량이 더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00년대부터 이제 이 300mm 12인치 파운드리 생산량을 많이 늘렸는데 네. 일단 성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일단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고 주로 5G 모뎀칩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8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200mm 웨이퍼는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 주로 이제 자동차 같은 네. 약간 이제 저부가 가치 그 좀 여러 제품에 좀 쓰이는 그런 반도체 생산에 쓰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반도체 공정은 예전에 마이크론도 한번 그 정전 나서 네. 그 가동이 중단된 거 있는 것처럼. 이게 그 머리카락 굵기의 그 10만 분의 1 수준 나노미터 공정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게 멈춰버리면은 재가동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공정을 다시 재설정하는데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공정은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네. 일단 24시간 그냥 풀로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멈추면 그만큼 또 손해가 더 커지니까 네. 3주 동안 지금 가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조치들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재설정해서 이제 가동하는데 시간은 아직 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오스틴 공장 생산 물량 중에 10% 가량이 우리 그 이제 하드디스크 대체하는 그 SSD라고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 탑재되는 이제 컨트롤러 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두뇌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칩이 한 10% 정도 생산이 되고 있나 봐요 여기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생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지금 이제 그 뭐 유명한 이제 그 전문 가격 이제 IT 예측 업체에서 전망을 했는데 3에서 한 8% 정도 상승할 것으로 네.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그 하이닉스한테는 좀 호재일 수도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그동안 낸드는 좀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뉴스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통 한 달 정도 이제 재고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3월까지는 영향은 없지만 4월부터는 공급 문제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뉴스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에 그 가동 중단 들어갔던 그 2월 15일 날 오스틴 팹을 이제 셧다운했던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 있잖아요. NXP가 네. 일단 초기 가동을 재개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 가동이 들어갔대요. 네. 그렇게 돼서 한 달 동안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가동 재개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네. 예, 한번 3월 말이 될지 4월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 오스틴 공장 좀 가동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사실 뭐 이슈는 일정이 없습니다. 거의 네. 없고 그냥 저녁에 그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정도 발표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냥 뉴스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오창 공장의 라인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미국 루시드 모터스, 로즈타운 모터스, 리비안 같은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 납품하기 위한 아 테슬라 말고도 네 테슬라 네. 쪽이 아니고 그쪽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증설을 오창이요 네 오창에 그래서 20기가와트 지금 정도 생산하는데 이걸 35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즈타운 모터스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관용차 공급사래요 여기가. 네. 그래서 근데 LG 배터리는 로즈타운이 만든 그 전기 트럭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보시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또 뉴스 나온 게 뭐 새벽에 나왔지만 2025년까지 미국에 무려 5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개 이상 공장 건설해가지고 70기가와트 설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미시간 공장이 5기가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70기가와트를 더 추가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데 뭐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뭐 기조가 이러니까 네. 자체 생산하라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계속 좀 투자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장 시작하고 제가 또 그럴까요? 네. 네. 쿠팡 효과가 있나 봐요. 네. 네이버가 일단 호가가 뭐 한 6% 상승. 어디요? 네이버가 6%.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지난번에 저거 있었잖아. 효성 TNC. 네. 효성 TNC 주가 떡상했던 게 중국의 2등 업체하고 네. 주가 차이가 뭐 10배 차이 났어요. 10배 차이 난다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뭐 좋은 뉴스죠. 사실은 국내 증시에는. 그래서 오늘 출발은 42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급등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정도 상승을 좀 할 것으로 아, 다행이다, 예상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종민이하고 홍철이 이거 산대. 네이버. 아, 근데 진짜 쿠팡이 90조 원이라는 게 참. 응? 예. 아, 비싸다 싸다 논란은 많은데 네. 어쨌든 뭐 시장이 인정한 거니까 저는 뭐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 입장에서. 자, 일단 시장은 출발을 했고요. 그 역시 네이버가 오늘 6% 가까이 지금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금 출발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마트도 역시 같은 이제 그쪽 라인이잖아요. 네. 이마트가 5% 급등했고 한미약품은 이번에 그 항암제인가요? 그거 포지오티닙이라고 하는데 아까 속보 나왔더라고요. 이걸 뭐 미국 FDA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신속 심사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빨리 심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뉴스 나오면서 오늘 급등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2차 전지하고 수소 관련주들 다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두산페어셀이 한 3%, 삼성 SDI도 한 3% 정도 상승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LG전자, LG와 LG그룹주도 다 일제히 좀 급등세로 오늘 출발을 한 것 같고요. 좀 약간 이제 하락하는 쪽은 은행주입니다. KB금융이 2% 빠졌고 신한지주가 1%. 사실 어제 미국의 금리가 빠진 건 아닌데 미국 은행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네. 또 금리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조금 꺾이면서 은행업종은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풍력 테마 대장주죠. CS윈드가 3.8% 상승했고 2차전지 동박회사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3%. 한마디로 오늘은 친환경주들이 되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 효과랑 친환경주 관련주가 일단 코스피 시장을 낙폭화되니까 그죠? 네,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강했던 어쨌든 금융주 또 유통주
이런 쪽은 조금 오늘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면 역시 오늘도 왜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그 풍력 테마가 좀 강하고요. 상강 M&T가 한 4% 급등했고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죠. 동화기업 에코프로비엠이 한 3% 정도씩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섹터죠. PI 첨단 소재가 한 2% 정도 반등을 했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오늘 SM이 한 2% 빠지는데 이게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왔던데 그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생각보다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아요? 네, SM이요? 어닝쇼크, 네, SM이 어닝쇼크 나와가지고 증권사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좀 2% 정도 하락 출발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주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36포인트 1.22% 급등해서 이제 오랜만에 3050포인트 일단 상회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올랐습니다. 0.78%.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폭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이제 매도 출발했습니다. 514억 정도 매도했고 사실 어제 외국인이 거의 역대급 매수해버렸거든요. 네. 거의 동시호가도 그냥 물량 다 네. 받아서 올려버렸는데 오늘도 한 570억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역시 뭐 오늘도 조금 매도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부터 조금 이제 매수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섹터는 일단 쿠팡 관련주하고 네. 인터넷 관련주가 일단 오늘 다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 대표 기업 뭐 DB하이텍 또 SK하이닉스도 한 2%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강하고 역시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네. 태양광도 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흔히 말하는 뭐 이 BBIG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 민감주는 오늘 대부분 빠지고 있고 최근에 제일 셌던 섹터가 그 해운주인데 해운주는 오늘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일부 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섹터가 많지는 않은데요. 뭐 항공, 금융, 해운 정도 이 정도만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쿠팡 상장에 관련해서는 유통주들도 예를 들면 신세계도 뭐 조금 오르고 롯데쇼핑도 좀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미미하네. 예. 대신 이제 네이버 같은 데들은 그래도 이 대형주인데 예. 야, 시총이 우리가 쟤네들보다 못하는 게 말이 그러니까. 되냐 이런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는 자극, 쪽은 예. 인터넷 쪽이네 그죠? 예. 예. 유통업체로 보기보다는 예. 인터넷 업체. 근데 이제 이런 뭐 이마트나 신세계나 뭐 이제 여러 우리 이커머스 하는 회사들 좀 있잖아요. 이제 네.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이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쿠팡이 사실 쿠팡에 있어서 제일 의문보호가 있었던 게 소프트뱅크로부터 막 몇조 원씩 자금 조달 받아서 적자를 메꿨는데 이번에 어쨌든 5조 원 조달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러면 또 공격적으로 투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체급이 훨씬 커지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 업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밖에 위협이 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좀 이게 마냥 좋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네. 기존 업체들은 이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주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상장 주가인가? 상장인가? 딜리버리 히어로요? 저기 독일에 우리 저 배민산에 있잖아. 독일은 그 회사 주가를 한번 잘 봐야 네. 되겠는데 상장 주가라면 왜냐하면 쿠팡 이츠가 네. 쫙 하면은 야 배민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요기요도 팔아야 되는데 요기요 뭐 누가 잘 비싸게 사겠어?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하여튼 뭐 일단 아침은 뭐 출발이 괜찮은 네네.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 주신 네, 내용 또 이어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 보고서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 현대차그룹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니까 그거 보고 이제 써주신 건데 효자가 된 미국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법인의 실적이 지금 너무나 좋다라고 좀 써주셨어요. 현대차그룹이 그래서. 원래 지금 2014년부터 이익이 굉장히 훼손이 됐는데 2018년부터 경영진을 재정비해가지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020년 4분기로 국한하면 현대차는 2012년 이후 분기 최대 매출 기록했고 기아는 분기 최고 수익성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지금 미국 쪽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상태고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다. 네. 좀 쉽진 않다 아직까지는 성과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기대 자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아마 그 부분은 좀 짚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내수 혼자 돈을 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미국이 한 단계 더 이제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도 다 좋긴 해요. 근데 이제 특히 현대 기아차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이게 서로 상충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늘리려면 미국은 딜러망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니까 이 비용이 늘어나는데 네.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인센티브가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뭐 그 판매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개선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접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이 GMP만 좀 보고 있는데 실제 일단 아직은 내연 기관차 쪽에서는 그 미국 쪽 좀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도 오셔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그 메리츠 증권의 그 문경원 연구원님이 이제 관련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 금리 이 순간 반등 트리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금리 상승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일단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금리가 실제 산업 수요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각국의 호의적인 금융 환경, 그러니까 그린 본드라 그러죠. 이제 그린 채권 같은 게 조달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금리에 여기서 시중 금리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국내 전력 가격이 그 발전 단가에 연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발전 단가 자체 이 피라 그러죠 단가 이게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수익성에 그렇게 나쁘지 않 뭐 나쁜 효과는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금리에 대해서 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업종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반등기에는 이제 2분기 이후에 정책 모멘텀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도 많이 좀 언급해 주셨지만. 일단 이제 그 현재 최대 3조 그러니까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건 이제 구제금융인데 지금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2035년에 그 유럽에서는 100% 청정 에너지 판매를 요구하는 그린 액트 그 법안을 연내에 통과할 수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를 강화하고 뭐 차량 및 건물 탄소 배출 기준 강화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탄소 국경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네. 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또 한번 유럽에서도 굉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2분기 정도의 수소 경제 로드맵 2.0이 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4월 22일 날 전 세계 정상이 참가하는 기후 정상 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신 보고서인데 이제 제목은 다음 주에 볼만한 차트고요. 최근에 이제 FOMC 관련해가지고 뭐 기대감도 있고 실망감도 있는데 일단 FOMC 전까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뭐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FOMC에서 금리가 좀 만약에 안정화 된다면 기술주도 투자에 대한 심리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네. 반대로 실망감이 나타나도 어쨌든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이 지금 그러니까 이분도 적어주신 게 이 내용이에요. 이 재난지원금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설문조사 한 거 나온 것처럼 절반 정도가 주식에 투자할 것으로 어디로 예. 갈 거냐 이분이 예. 이 자금이 예. 주식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FOMC 실망이 있더라도.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딜을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수급적으로.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성인 1인당 600달러 지급했는데 네. 이번에 1,400달러거든요. 네. 월등히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그때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들어왔던 자금들이 뭘 샀냐면 비트코인이나 기술주나 중소형주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기술주 투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FOMC 실망 매물이 나와서 기술주가 빠지면 네. 또 이런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전망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중국 2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 NH투자증권의 이규하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2017년 이후로 최대 출하량이 나왔대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좀 크지만 점진적인 출하량 증가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그 회사들의 지금 출하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5G 이제 스마트폰 출하 비중이 이제 7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 이제 7대는 5G 폰으로 출시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G 관련된 이제 반도체나 부품이 조금 이제 최근에 뭐 아까 오스틴 공장 가동도 중단된 것처럼 네. 부품 이제 공급 부족이 좀 있어서 영향을 좀 일부 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게 영향을 준다면 4G 쪽으로 스마트폰 생산량을 일부 또 확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네. 어쨌든 1분기가 저점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중국 쪽은 어쨌든 스마트폰 쪽은 요 보고서에 의하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뉴스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그 전기차 글로벌 4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294만 대 그 전기 동력차가 팔렸다고 하는데 네. 전년보다 이제 45% 증가했고요. 294만 대요? 네,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서, 그러니까 뭐 PHEV 같은 거 있잖아요. 플러그드인, 네, 뭐 그러니까 친환경차 이제 토탈 네. 해가지고 예. 200,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말고 다 포함한 네네네. 거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이제 전기차로 딱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44만 대 정도 팔아서 점유율 15%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폭스바겐이 2위, GM이 3위, 현대차가 이제 4위인데 네. 현대차가 원래 7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3단계 뛰어들어서 4위 차지했고, 1년 전보다 60% 이상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현대차 그룹의 또 이 점유율 확대가 계속 이어질지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이 됐고요. 예. 5인 금지 모임도 2주 더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완화는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 그게 이제 오늘 아마 발표였던 것 같은데 그게 네. 발표된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속보 보니까 아, 나온 그래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뭐 기대했었나 봐요? 아니, 힘들지 않습니까? 네. 5명. 그 요즘 만날 때 있잖아. 그래서 네. 4인을 꼭 채워서 만나더라고. 4인을 채워요? 응. 5인까지 안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 한번 네. 만날 때는 4명 만나고 한참 있자. 이런 거지. 아휴, 언젠가는 풀리겠죠. 자, 그리고 아, 오늘 그러면 네 오늘은 제가 리포트까지 다 끝난 거죠? 나온 네. 거는 뭐 다 우리 저 염승환 부장 아 부장님이시지만 또 교수님이기도 한 우리 염 교수님 아, 우리 3프로 주식대학도 봄학기를 강의 잘 해주고 계신데 만약에 지금 주식 시장에 많이 흔들리고 좀 불안한 또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께 이 주식대학을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추천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우리가 모든 투자도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네. 게 사실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작년에 뭐 한참 뭐 주식 뭐 불로소득이다 네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있었는데 저도 전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주식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운도 좀 있어야 되지만 자기 노력 공부도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네. 주변에 부자 되신 분들 그냥 공짜로 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여기 보면 뭐 산업 공부도 해야 되고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사실은 그 정도 레벨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기초를 띄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초 강의예요 사실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제가 16시간짜리 강의로 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차트, 재무제표, 그다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 전자공시 보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다트. 공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제 실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매매할 때 좀 접목할 수 있는지 네 개 파트로 나눠서, 사실 제가 거의 15년 상담 받은 것들 네. 그동안 자료 썼던 것도 이렇게 다 그냥 한번 정리해가지고 네네네. 네, 한 거니까 저의 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날룸 네. 가져가신다. 근데 계속 반복하셔야 되겠죠 공부를. 네네네네. 네. 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게 더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AS 확실히 해주실 거예요. 네, AS? 이번 주말에 주말부터는 또 밀린 그 AS 다 카톡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블리님 그리고 우리 또 미국 주식은 또 장도장님, 네. 장무석 본부장님이 해주는 이 3프로 봄
학기 열심히 또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니까 안 들으신 분 좀 들으시는 게 좋고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네.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공부할 때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근데 왜냐하면 외우려고 하면 자꾸 더 이해도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방송 들으시면 네. 아 그렇구나 이해가 딱 되시면 그냥 그걸로 일단 덮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매매할 때 그 네. 어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네. 그게 하나씩 이제 접목이 돼요. 아 그때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 머리에 들어가요 그게. 아.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네.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네.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이제 평생 머릿속에 들어가요. 네네네. 네. 아, 실제 매매를 하면서 네. 그 배웠던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시 막 네. 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좋은 게 자기가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이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신 분도 실제 이제 본인이 직접 투자할 때 그게 네, 머릿속에 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근데 요즘에 내 주변에서 아 3% 주식대학 그냥 빨리 교육부하고 해서 교육부 그 강의 받으면 학위를 달라 이거야. 아 교육부 응? 인가로? 응. 그래 연구 중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혹시 또 알아? 뭘요? 그거 학위 받으면 또 증권에서 취직될지. 아. 연부장이 김대리 일로 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저희가 한번 또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너무 많으셨던 정말 등락이 심해서 고생 많으셨던 네. 우리. 주말에 좀 쉬세요. 네. 연부장 쉬세요. 근데 AS는 해야죠. 아 AS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